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우리 지역의 다양한 이슈와 현안들을 심층적으로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양극화 해소, 일자리 창출 등 공동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한 사회적 경제가 지역 농업 현장에서도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 사회적 농업을 통해 마을과 함께 협력하고 성장해 가고 있는 건데요. 협동조합 행복농장의 최정선 상임이사, 홍성군 장국면 주민자치회 복지돌봄분과 신소희 코디네이터 두 분과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상임이사님, 우리가 뭐 사회적 기업은 많이 들어봤는데, 네, 사회적 농업, 뭐 사회적 농장은 네. 아직 좀 낯선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요. 네. 이 개념부터 정리하고 가면 어떨까요? 네,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그 지금 소셜 파밍이라든지 케어 팜이라든지 다양한 개념들이 있는데요. 네. 그 사회적 농업은 그 지역 사회 안에서 조금 소외되거나 배제된 분들과 함께 농업 활동으로 이제 돌보는 그런 실천으로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말하자면 배제된 이들이라는 거는 네, 뭐 물론 장애인도 포함이 되고요. 네. 그리고 농촌 사회 또 어르신들도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돌봄이 필요한. 네. 그리고 또한 청년들도 돌봄이 또 필요하고 지역 사회 안에 있는 뭐 다양한 그 이주 여성 네. 자녀들이라든지 뭐 굉장히 많습니다. 네. 네, 돌봄이 필요한 분들이. 네.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좀 함께 네. 끌어가는 농업을 네. 실천하는 거다 이렇게 네. 얘기해 주셨는데 그럼 이런 사회적 농업을 통해서 우리 마을과 농장이 함께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것 네. 같은데 이런 사회적 농업과 관련해서 주민자치회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 궁금한데요. 네, 제가 있는 장곡면 주민자치회는 2020년에 결성이 됐어요. 근데 네. 그 전에 2019년 말부터 주민들이 함께 모여서 앞으로 장곡면의 10년 후의 미래를 함께 그려보자는 취지로 함께 학습하고 토론하면서 장곡면 이제 발전 계획을 세웠습니다. 네. 그 과정에서 이제 농촌 지역의 노인복지라거나 아니면은 앞서 말씀하신 네. 사회적 취약계층을 같이 주민들이 돌보고 어떻게 좀 잘 도울 수 있을까 하는 과제가 우선적으로 확인이 되었고요. 네. 그랬을 때 먼저 마을 땅이나 농장에서 그런 실천들을 하고 있던 이제 장곡면 농민들이나 마을 리더분들이 모여서 장곡면 사회적 농업 네트워크를 결성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좀 자발적인 그런 돌봄 활동들을 서로 공유하고 지지하는 얼개를 만들어보자고 했고 그때 마침 이제 충남형 사회적 농업 선도 모델에 선정이 되면서 네. 2년 동안 그런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같이 공론장을 만들고 장곡면의 지역사회 통합 돌봄 계획을 세우는데 이제 자치회라는 틀거리 안에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처음에 사회적 농업을 도전해 봐야겠다 하는 좀 계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 특히 지금 행복농장 같은 경우는 충남에서 처음으로 지금 네.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는 지금 이제 농장으로 이름을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되신 건가요? 네. 행복농장은 개인 농장은 아니고요. 2013년도에 충청남도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충남이 이제 농업하는 곳이 많다 보니까 네. 정신장애인들과 함께 농업을 하면서 같이 이제 수익도 창출하고 그런 유형을 좀 생각을 하던 차에 네. 장곡면 저희 지금 행복농장이 있는 도산 1위에 네. 마을 이장님과 그 마을의 협력을 받아서 2014년도에 개소식을 네. 했고요. 네. 그리고 행복농장은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농사를 지었는데 이제 충남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와는 독립적인 관계로 지금까지 유지를 하고 있고요. 네. 2016년도에 협동조합 법인으로 등록을 하면서 지금까지 꾸준히 이제 저희가 그 정신장애인들과 함께하는 그런 네. 돌봄 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사회적 농업은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되는지 또 기존의 농장과는 어떻게 좀 차별화된 부분들이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사무국장님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자, 사회적 농업은 말 그대로 농업이기 때문에 네. 농민이 주체가 돼서 농업 생산 활동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은 이제 일반 농가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일반적으로는 농장에서 농업, 이제 뭔가 먹거리를 기르는 역할을 한다고 한다면 네. 사회적 농업은 그거와 덧붙여서 농장에서 농민이 이웃
사람들을 좀 돌보는 실천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사회복지관이나 이런 어디 복지센터에서 이제 농작업을 도구적으로 활용하고 혹은 이제 원예치료를 하는 것과는 차별성이 있고요. 네. 사회적 농업은 그래도 마을 안에서 지역사회 안에서 친밀한 관계를 바탕으로 좀 이웃을 만나고 살필 수 있는 만큼 농민이 할 수 있을 만큼 이제 그런 관계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이 다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기존에 이제 농촌 체험교육 농장이나 하는 체험교육과는 또 다른 점은 그런 체험교육은 물론 농민이 농업 자원을 기반으로 하는 다기능 농업의 실천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네. 그것들은 뭔가 이제 제공, 서비스 제공자로서 이제 농가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혹은 네. 이제 교육하기 위해서 일회적인 만남이나 그런 활동 중심으로 벌어진다고 한다고 하면은 사회적 농업은 그래도 이 지역사라는 기반과 네. 관계를 중심으로 그저 그냥 농장에서 만나는 것만 해도 네. 이렇게 농장에 찾아오고 하는 주민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돌봄이 될 수 있고 네. 또 한편으로는 이제 농업 농촌을 이해하고 정착하고자 하는 청년들한테는 그게 교육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어느 정도는 그런 소일거리를 나누면서 고용을 만들 수도 있고 하는 점에서는 조금 더 네, 다른 차별점을 갖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사실 저희가 뭐 치유농업도 좀 다뤄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일단은 지금 설명을 좀 들어보니까 지금 농업활동을 하고 농민이 주체가 되긴 하는데 돌봄농업이라는 좀 개념이 좀 많이 좀 이렇게 좀 와닿는데 어떻습니까? 이사님 조금 더 설명해 주실 게 있을까요? 저희 농장도 행복농장도 이제 돌봄과 그리고 교육 그리고 고용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사회적 농업활동을 실천하고 있는 농장인데요. 저희 농장은 이제 주로 만나는 분들이 정신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이지만 청소년이라든지 청년들도 만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지역 사회의 초등학교나 중학교의 이제 발달 장애 아동 청소년들과도 함께 만나고 있고요. 네. 그 이전에는 여성 노숙인이라든지 뭐 알코올 중독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든지 다양한 분들을 만났는데 주 대상자들은 이제 정신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입니다. 네. 그 자연에서 몸과 마음의 건강을 되찾고 회복하자라는 의미의 자연굿이라는 이름으로 프로그램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기초과정, 심화과정, 인턴과정, 그 다음 단계가 이제 고용이고요. 기초과정은 보통 숙박 프로그램으로 4박 5일이나 2박 3일 정도 운영을 하는데 그때는 농업에 좀 흥미를 좀 느낄 수 있고 좀 힐링이라든지 치유라든지 좀 즐거움과 편안함 이런 거를 좀 염두에 두고 저희가 프로그램을 기획을 하고요. 네. 그리고 나서 기초과정에서 조금 농업에 관심이 갖게 된 분들 그리고 농장 입장에서 이분은 조금 더 같이 해도 좋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2주나 3주를 심화 과정을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네. 그때는 이제 농장에서 일하는 스태프들하고 똑같이 출퇴근을 하고 농작업도 일상적인 행복농장의 농업활동에 같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심화 과정에서 본인도 판단을 하고 농장도 판단을 해서 그러면 농장에서 지속적으로 함께 일을 할 수 있겠다 판단이 되면 일단 우선은 이제 장애인 고용공단에서 최대 6개월까지 인턴제 제도를 이용해서 인건비 지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20%를 저희 행복농장에서 자부담을 해서 한 6개월간 인턴제를 거친 후에 완전히 이제 행복농장에서 함께 일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동안 그렇게 그런 단계별로 거친 분들 중에 두 분이 한 분은 저희 농장에서 한 7년 차 일을 하고 계시고요. 한 분은 이제 농업활동이 조금 어려우셔가지고 저희 이제 마을 안에 이제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마을 건물들을 관리하고 청소하는 업무로 한 6년 차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 두 분 계십니다. 그동안에 이런 역량과 뭐 경험을 인정받아서 거점 농장으로 선정이 됐다고 들었어요. 실제로 우리 충남의 농업 정책 중에 하나인 충남형 사회적 농업 선도 모델이 지금 또 정부로부터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행복농장은 이제 농식품부에서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 처음 만들었을 때 첫 해에 이제 충남에서 유일하게 행복농장이 선정이 돼서 지금까지 이제 오고 있고요. 충남형 사회적 농업 선도 모델 사업은 2020년도에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 지역사회에서 여러 농가와 협업해서 네트워크를 조직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식품부에서 하는 이제 한 개 농장이 선정을 받아서 네.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이랑은 조금 차별성이 있고요. 충남형 선도 모델 사업은 2020년도, 21년도 그렇게 네 개 농장이 2년간 이제 지원받아서 운영을 해오다가 이제 올해 그 농식품부에서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이 아니고 지역사회 서비스 공동체형, 지역 서비스 공동체형으로 새로운 유형이 이제 사업이 마련이 돼서 네. 작년까지 이제 지원받아서 했던 충남형 사회적 농업 선도 모델 사업 네 곳이 이제 지원을 했고요. 네. 그 중에 세 곳이 이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성과가 높다고 볼 수 있고요. 네. 농식품부에서도 충남형 그 모델을 조금 뭔가 이제 차용을 해서 지역 서비스 공동체형 만드는데 좀 영향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회적 농업에 대한 지역의 반응은 좀 어떤지 좀 궁금해요, 사무국장님. 네. 사실 근데 이런 돌봄 활동들이 어떤 사업 때문에 만들어지거나 사회적 농업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처음 시작된 건 아니고요. 원래 네. 농촌 마을마다 그렇게 이웃을 돌보는 실천들이 이미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장곡면에서도 지금 같이 하고 있는 이제 마을들이나 농장들을 보면은 원래 이제 마을에서 고독사가 발생해서 부녀회들이 자발적으로 자원을 모아서 반찬 나눔을 실행을 하던 마을도 있었고 네. 이제 농장에서 행복농장처럼 이제 사회적 농업이란 사업이나 개념이 생기기 전부터 이제 그런 활동을 하고 있던 농장들이 사실은 곳곳에 있었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농장들이 개별적으로 그런 돌봄 활동을 하다 보면은 어떤 때는 이제 비용이나 자원이 그렇죠. 부족하기도 하고 네. 또 어떤 때는 이제 그런 부담이나 희생이 누적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마을에서도 그런 이제 돌봄 활동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네. 농촌 지역의 고령화가 심해지다 보니까 본인이 이제 50대, 60대 그렇게 열심히 봉사했는데 그러고서 이제 7, 80대 어떻게 보면 좀 돌봄과 도움을 받아야 되는 시기가 됐는데 네. 마을에 남아있는 사람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개별적인 활동들의 한계에 모두 좀 그 미래를 걱정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사회적 농업 사업이나 혹은 이제 같이 논의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것들을 좀 통합적으로 지지하고 좀 같이 이제 하면서 좀 그런 문제점을 해결해 보자라고 하는 네. 어떻게 보면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들 원래는 개별 마을이나 농장에서 고민하던 활동들을 어떻게 하면 이웃 마을과 협력해서 같이 해볼까 장곡면 차원에서 한번 계획을 함께 세워보고 그랬을 때 역할 분담을 하면 조금 더 수월하게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조금 더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지역에서는 네네. 그렇게 같이 참여하고 있는 농장들이나 이제 마을 주민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 자원이 그렇게 지역 단위에서 함께 고민하고 좀 확장해 나갈 수 있는 어떤 발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또 앞으로 더 한 단계 더 나아가기 위해서 두 분이 생각하시기에 이런 점은 조금 더 보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개선이 됐으면 합니다 하는 게 있을까요? 네. 보완이나 개선해야 될 점들이라면 뭐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을 텐데요. 네. 그 사회적 농업을 돌봄 농업을 처음에 이제 그 농사를 짓다가 이런 돌봄 농업을 사회적 농업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고민을 하고 실천을 처음 시도하는 분들은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요. 네. 그래서 그 사회적 농업 농식품 사업을 이제 지원하기 전에 저희 이제 행복농장이 거점 농장으로서 이제 다양한 교육이나 이런 사업도 하고 있지만 네. 사전에 조금 교류가 있어서 사전 교육이 조금 되면 정말 그 사회적 농업에 대한 이해를 조금 하고 시작을 할 수 있어서 네. 그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전 교육이 조금 제대로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담당 이제 사회적 농업을 담당하는 지자체 공무원들도 굉장히 새로운 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하셔요. 네. 그래서 사회적 농업에 대한 이해도 민간 간담회를 통해서 아니면은 이제 거점 농장이 하는 역할이나 개별 이제 사회적 농업 실천하고 있는 농장에 굉장히 자주 방문하면서 네. 서로 소통하면서 이런 이해도를 조금 높이면서 함께 가야지 사회적 농업이 좀
그래도 좀 확대하고 발전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사무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농촌 특히 면 단위 지역은 사실은 도시에서 생활할 때 아주 당연한 일들이 굉장히 큰 불편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은 이제 대중교통이 네. 너무 전무해가지고 옆마을에 이동하는 것도 굉장히 큰 어려움이 되거나 뭐 물건 작은 뭐 휴지 하나를 사려고 네. 해도 굉장히 멀리 이동해가지고 혹은 뭐 하나로마트가 문을 닫는 시간 외에 전혀 네. 6시가 지나면은 휴지 하나를 사려고 해도 20km를 이동해야 되고 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워낙 인프라가 생활 환경에 대한 이제 지원들이나 혹은 복지 인프라가 적다 보니까 네. 국가에서 제공하는 돌봄, 뭐 시장에서 제공하는 돌봄의 공백이 굉장히 큰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그랬을 때 그냥 기존의 제도적인 돌봄으로는 워낙 정형화되고 이제 단절적으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농촌 지역의 많은 주민들이 그런 혜택을 받기가 어렵고 어려움을 네. 겪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주민들이나 가까이서 이웃들이 이제 돌봄을 책임감을 갖고 활동에 하다 보면은 그것들을 좀 더 유연 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 지역의 문제를 워낙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네. 풀어갈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요. 이번에 농림부에서도 사회적 농업도 어떻게 보면 그런 돌봄의 형식 중에 방식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 농림부에서도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이 지역 서비스 공동체형으로 조금 더 그런 이제 그게 빨래가 되었건 혹은 이동이 되었건 혹은 집수리가 되었건 좀 주민들이 스스로 나서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을 해줬거든요. 네. 그래서 농촌 지역의 이런 돌봄이나 생활 편의에 관련된 활동들 그리고 지역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이 먼저 고민하고 스스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조금 더 폭넓고 유연한 기회와 지원들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자, 오늘 이렇게 좀 조금은 새로울 수 있는 좀 생소할 수 있는 사회적 농업에 대해서 좀 짚어봤는데요. 두 분 방송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네. 협동조합 행복농장은 그동안 이제 농식품부 5년간 지원 사업이 활성화,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이 올해가 이제 마지막입니다. 네. 그래서 그동안의 지원을 기반으로 여러 가지 이제 기반 조성도 하고 또 네트워크 구축하는 데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반을 바탕으로 내년부터는 사업이 없어도 그동안에 이제 네트워크 구축되었던 이제 기관이나 단체들과 연계해서 네. 지속적으로 사회적 농업 활동 실천을 이제 앞으로 해 나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장곡면에 이제 있기 때문에 홍성군 장곡면에 있기 네. 때문에 그 지금 뭐 신소희 선생님도 얘기를 했지만 지역사회 이제 어르신들 돌봄이 굉장히 시급한 지역사회 문제이기도 해요. 그래서 행복농장도 그런 역할을 좀 하기 위해서 그 저희 안병훈 이사장님께서 땅을 또 마련을 해놓았고 네. 그 땅에다가 노인 주간보호센터 그리고 이제 노인 공동생활 가정 그리고 정신장애인 공동생활 가정 그게 이제 사회적 농업할 수 있는 그런 농장 안에 그런 이제 시설과 공동생활 가정이 함께하는 그런 모델을 저희가 좀 기획을 하고 꿈꾸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몇 년 걸리겠지만 저희 좀 힘을 받고 열심히 노력해서 그런 지역사회 돌봄에도 행복농장이 역할을 하는 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사무국장님. 네. 네. 네, 장곡면에서도 이제 행복농장처럼 그렇게 선도적으로 실천을 해왔던 사회적 농장들이랑 이제 지역 주민들이 같이 모여서 좀 이런 농촌 지역의 공공적인 돌봄 활동들을 통합적으로 조직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하려고 이제 함께하는 장곡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 중에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사회적 농업과 주민자치를 기반으로 농촌다운 지역사회 통합 돌봄 모델을 만들어보자고 하는 게 목표이고요. 네. 결국에는 이런 활동들이 대부분 이제 이런 이웃들의 어떤 좋은 마음들, 선의를 연결하고 증폭하고 지지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농촌 지역의 곳곳에 그런 이웃들을 좀 서로 발견하고 연대하고 네. 서로 경험을 공유하면서 이런 것 함께 고민하고 만들어 나갔으면 합니다. 네. 네, 정말 우리 지역에서 빠질 수 없는 게 농업이잖아요. 근데 정말 그 범위가 굉장히 커지는 것 같아요. 지금 치유, 뭐 사회적 돌봄 이렇게 좀 다양해지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이 더불어서 함께할 수 있는 농업이 우리 지역에서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고요. 좋은 소식 있으면 또 전해주세요.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을 공동체와 함께하는 사회적 농업이 우리 농업 현장의 발전을 이끌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역 주민 여러분도 함께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헬로 이슈토크,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